잘 보고 상태가 좀 좋아 보이는 거를 픽해가야 되는데 진짜 힘든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보고 골라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지엄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맨하탄을 자전거로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는 맛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첼시마켓이라서 부지런히 가봐야 돼요. 어젯밤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 제가 있는 쪽은 어퍼 웨스트 사이드 쪽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데가 센트럴 파크,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다 도시인데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다 날씨가 좋아서 전부 다 바이크 타나봐요. 오늘 아이스크림 가게 미안해. 근데 이 정도 바람은 딱 좋은. 아, 비둘기 왔다. 비둘기 너무 많아. 제가 날개 달린 것들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비둘기가 진짜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치킨은 좋아합니다. 치킨은 좋아하는데 난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좋다. 와, 오늘도 사람 많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가? 점점 이제 콜롬비아 서클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마켓처럼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못 보여드리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고파. 저게 뭘 하고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확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뉴욕 안에서 이벤트를 하면 이렇게 게이트를 쳐가지고 차들 못 다니게끔 딱 막아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근데 정확히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1시 반인데 저는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요. 오늘 할 게 많아. 오늘 영상은 화질이 좀 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찍던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지플립을 써서 찍기 때문에 화질이 좀 낮을 것 같은데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고 있다 바닥에. 네, 여기는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강가 쪽으로 가가지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가는 길이 멀어요. 원래 지하철 타고 가면 집에서 20분이면 가는데 저 건물 특이하네. 근데 뭔가 날씨가 좋은 거 치고 뭔가 바람이나 이런 게 비가 올 것만 같은 그런 하늘이에요. 오늘 쨍쨍하다 그래서 나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쨍쨍할 것 같다 그래서 나왔는데 하늘 보세요. 갑자기 엄청 어두워졌죠. 뉴욕이 이래요. 날씨가 좋다가도 바람 확 불고 그래가지고 어둑어둑하고 이런 날씨가 정말 많아서 진짜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지하철로 못 보는 이런 장면들 보고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기도 보러 가겠습니다 조만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완전 구름 가득한데 저 끝에는 그래도 밝아요. 구름이 한순간에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흐릿흐릿해졌어. 최악이야. 자전거 도로가 진짜 상태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도 저
두 개의 건물, 저 건물들이 보이면 첼시마켓이랑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엄청 확 체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바이크레인이 훨씬 더 괜찮아요. 아까 거는 진짜 별로여서.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 갑자기 비 내려요. 조금씩. 아, 진짜 이게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거 좀 맞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왓. 아니, 날씨 좋다 그랬으면서 왜 갑자기 흐려지더니 갑자기 빗방울 떨어지고. 이게 뭐야. 아, 바람도 많이 불고. 와, 교통체제. What the heck? 막히는 거 보세요. 아예 그냥 꿈쩍도 못 하고 있네, 차들이. 심각하다. 진짜 확실히 도심에서 달리는 거랑 엄청 다르죠. 나중에 뉴욕 놀러 오시면 진짜 이 웨스트 라인 따라서 자전거 타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와, 너무 편해. 자전거 도로도 진짜 잘 돼 있고 뷰도 좋고, 이쪽에는 뭐 배들도 많이 보이고, 저쪽에는 완전 도심이에요. 이쪽으로 오시면 보는 재미도 많고 그냥 다 좋아요. 다 이뻐. 웨스트 코스트 따라서 자전거 타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너무 좋아요. 일단 모든 게 좋아요. 여기는 이 근처에 살려면 진짜 돈이 많아야 돼가지고 저는 꿈도 꿀 수 없지만, 뭐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면 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진짜 핫한 곳이죠. 사실 저 빌딩들 보고 있으면 와,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얼마나 비쌀까요? 저기 하루 있는 것도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비싸서. 어찌됐든, 아니 진짜 여기 찍고 있다가 구름도 너무 이쁘죠 지금. 저쪽은 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날씨가 지 마음대로야 그냥. 약간 여기가, 이쪽이 한국으로 치면 뭐 한강 자전거 도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너무 이쁘죠? 진짜 뉴욕에 이런 힐링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날씨가 좀만 더 좋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힘드네. 더 아쉬운 느낌이 들지만 뭐 그건 그거고. 슬슬 저희 첼시 진짜 그 미패킹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뭐가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 저기 멀리 보면 파이낸셜 디스트릭. 오늘 제가 갈 최종 목적지입니다. 저희가 저기까지 갈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제시마켓 다 온 거예요. 이제 슬슬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와, 진짜 바이크 스테이션마다
아니 제시마켓 근처는 바이크 스테이션마다 이렇게 꽉꽉 차 있어가지고 진짜 한참 돌았어요. 아 그리고 핸드폰 커버 잃어버림,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 커버 사라졌어요. 머리가 개판이네. 개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오 그래도 여기는 볼만하죠 진짜.